안녕하세요, 기동찬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쯤에 시간이 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 플라이 센터라고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 알아봐주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와봤습니다. 뭐 시간은 촉박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맞는 날 있으면 티켓을 끊으려 합니다. 실비아는 아직 몰라요. 일단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실비아한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센터로 가시죠. 여기 들어가서 시간하고 장소 맞는 곳 있으면 티켓팅하고 실비아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혼나는 거 아닌가? 에이? One hour later. 짜잔. 티켓을 끊었습니다. 센터에서 발리랑 싱가포르를 추천했는데 발리는 몇 년 전에 실비아랑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를 계획을 짜달라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끊었습니다. 5박 6일. 근데 발리 좀 쎄네요. 실비아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몰라. 4일 후인 목요일날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실비아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엥? Let's go. 앞에서 내려줘, 여기서 내려. 내려, 내려. 어디 갔니? 야, 우리 너무 일찍 왔나? 진짜. 어디 가세요? 자기가 끊었지. 3일 만에 가자, 3일 만에. 우리 미쳤대. 미쳤어. 아빠, 우리 또 이거 하면 된다.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어. 요즘에. 세상 좋아졌어요. 여기서 표도 주고 티켓도 줘요. 그리고 저기 가서 집 넣으면 땡이에요. 이제는 카운터에 가는 일이 없네요. 이제 비행기 타면 된대요. 우와, 세상 완전 좋아졌네. 우와. 아침은 헝그리 잭스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똥찬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목요일인데 지난 며칠 전에 일요일날 비행기표 티켓팅하고 오늘 공항에 나왔습니다. 실비아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티켓팅을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그렇게 물가가 비싼지 몰랐어. 플라이 센터에서 여기 가면 좋아요 해서 끊었더니 세상에 끊고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아, 물가가 장난 아니야. 물론 비행기표랑 호텔비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살짝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근데 뭘 어떡합니까? 티켓팅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즐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안녕. 뿅. 짱. 안녕. 뿅.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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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행기 타러 왔어요. 어, 진짜. 공항이 너무 크게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들이 근데 몰래가 안 되겠다. 어디 공항 가면 뭐 나가는 거는 확 몰래 가잖아. 공항 자체는 여기는 뭐 어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온라인도 여기 돼 있는데. 아, 와, 다 어디 가뿐데 우리랑 같이 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크다. 그랩이 아주 잘 돼가 있네. 빨리 오면 대박인데. 위 그랩 타기 성공. 성공. 이야. 아, 이쁘다. 이쁘네. 뷰티풀 시티. First time in Singapore? Yeah, first time. Hello. Mercury. Mercury. Yeah. You win. Yeah. Take it. 좋아야 돼. 그치고. 아이야. 아이씨. 빌딩 뷰네. 괜찮아. 아, 이제 향이 좋아서 좋다. 빌딩 뷰네. 따르르따. 아이고야. 수위도 바로 보이네. 어, 욕조 없는 게 너무 섭섭한데? 비행기 멀미했어요. 에이, 머리 너무 아파요, 지금. 에이. 아까 올 때는 머리 아파서 못 봤는데. 아, 근데 별로예요. 호텔 별로예요. 에이.
침대에 좀 누워있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촌스러워.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먹고 저 시티 투어 배 타는 데 있대서 배 타러 갑니다. 뿅. 엄청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즐거워요. 저 줄 쓴 거 보세요. 오나 큰일 났습니다. 언제 줄 사노? 화려합니다. 진짜 화려하다. 또 다른 느낌에, 그치? 다른 동남아하고 느낌 완전 다르다. 한번 와볼만 하네요. 꼭 놀러 오세요. 좋아. 옆에 이쁘다, 이거. 아, 나 옆에 앞에 너무 이쁘다. 파스타 왔습니다. 사태그리 왔습니다. 사태그리. 아이고야. 내가 아는 그런 데가 아닌데 광장이 나와야 되는데. 야. 시켜도 된다 자기야.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라오파사 사태 그리러 왔는데요. 철저히 먹은 것이 부서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는데 도착하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태가 많이 달았어요. 소스가 많이 달았고 고기 자체도 단 소스가 묻혀져서 구웠기 때문에 많이 달았습니다. 실비아하고 저하고는 사태는 너무 달아서 별로인 듯 했습니다. 달지만 않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고, 근데 새우는 껍데기를 다 발라서 먹기 좋게 구워가지고 오히려 새우 먹기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다면은 많이 시키지 마시고 맛만 보는 정도로 맛만 보시고 라우파사 왔다는 것만 느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배가 너무 고팠던 탓에 불만 없이 맛있게 잘 먹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실비아는 너무 기분이 좋은 듯 하죠? 뭐요? 야들야들하다.
고소해. 잘 먹고 갑니다. 많이 드셨어요? 아이고야 대박. 배불러. 아 느트. 야 느트하고 체인으로 대단한데? 야 예술이다 이거. 느트. 안녕하세요 기똥찬입니다. 안녕. 어제는 제가 멀미를 해가지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크루즈를 가나 밥을 먹어도 아 제정신이 아니게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잠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싱가포르는 첫인상이 아 깨끗해서 좋긴 좋아요. 길거리도 깨끗하고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건물도 예쁘고 깨끗해서 너무 좋은데 아 물가가 너무 비싸.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그냥 밤에 나가서 뭐 리버 크루즈를 타고 밥 한 끼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불 이상을 쓴 것 같아요. 호주 달러로. 너무 비싸죠. 아 190불 왔다. 190불 왔다. 그래. 아, 막 재밌다. 버스 잘 됐네. 여보, 이게 경찰서 건물인데 색깔이 왜 이리 화려한 줄 알아? 느낌이 하모니 데이처럼. 하모니, 그렇지. 이게 다국적 국민이 그렇지. 많이 살아가지고 그거를 존중을 한다는 그렇지, 뜻이고. 그렇지, 올림픽처럼. 그리고 이게 색깔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경찰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 두려움 이런 걸 약간 완화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돼. 경찰은 너의 친구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와, 중국 아파트답다. 끝내준다, 야. 야. 뭐, 완전히 뭐, 깨끗한 홍콩이네. 그래, 맞아. 그치? 느낌이, 우리는 싱가포르라고 왔는데, 느낌이 깨끗한 홍콩. 그래서 아까 중에 하던 얘기를 연결하면요. 너무 가격이 비싸.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 어저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랩 타고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는데, 오늘은 400원 비싸 맞지? 돈을 좀 아낄 겸 오늘은 버스 타고 좀 걷고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살도 좀 빼고 아니 버스 너무 그렇게 관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타이나타운 왔습니다. 아침도 좀 먹고 관광을 좀 하겠습니다. 렛츠고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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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두리안 망버스도 있다. 두리안 얼마나 봐야지 일단 향이 28원인데 28,000원 아 30불이다. 우와 두리안을 갖다가 나 이렇게 많이 하다는 처음 봤네. 여보다 두리안이 많이 그 처음 봤다. 너무 매콤하다. 네. 아 냄새 좋은데? 좀 물대. 맛은 있다. 나쁘지 않다. 아 다이다. 아 세 개 살 걸. 지금 두 개 더 가져오면 되나? 두리안. 달기 엄청 나요. 와. 엄청 차이지다. 엄청 달다. 맛있네 차이지고. 맛있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이 건물들은 정말 헤리테이지다. 써볼까? 하나 끈질했네요. 네, 기분 좋아요. 오, 어울린다. 싱가포르리. 어려 보인다, 어려 보인다, 어려 보인다. 엄청 싸요, 여러분. 어려 보인다. 696. 아, 성경 안에 돼,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스시 간장 구워야 돼. 술자리가 꼬여 있어. 간장을 해. 한국에서 숟가락. 오, 이거 숟가락 잘 만들었네. 29불. 니아오, 니아오. 야, 진짜 크다. 여기가 불아사라고, 여기가 부처님 진시사리를 보관하고 있답니다. 한장 불아사야? 불아사. 부처님 치아사리를 보관하는 절이랍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 내는데? 자기 마음이지. 너무 기도 오래는데 머리 빗기 많노. 잘되라. 니하, 니하. 오지마. 반바지 안 되나? 아 빌려주네. 쇼핑을 했으니 먹어야죠. 만두집 갑니다. 오, 그게 최고 맛있다는. 가봐야 알지요. 아니, 공식 얘기 갔던 집인데
홍시경 스태프가 자기 싱가포르에서 먹은 것 중에 이 집 최고 맛있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보겠습니다. 저 집이네요. 어, 다 왔습니다. 따라하기. 저 집 따라하기. 자당면. 이건 뭐였지? 우리가 늘 먹던 소스인데 같이 먹어야겠다. 그냥 반갑다 여기. 늘 먹던 게 있어가지고. 오, 생강향 너무 좋다. 어때? 밍밍하다. 맛있지 않다. 맛이 없진 않다. 그냥 좀 순한 짜장면 맛이다. 맞아. 굉장히 순한 짜장면. 순한 짜장면. 난 괜찮은데? 여러분 먹을 때 얘랑 이거 칠리 소스하고 생강을 꼭 올려서 맛이 두 배로 맛있어져요. 참 상큼해. 맛있어. 맛있다. 왔다. 우리 제일 궁금했어. 응, 왔다. 이 집의 시그니처예요. 이건 이 집만 팔아요. 뒤집어 보세요.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어, 아니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있다. 진짜? 응. 이거 너무 맛있다. 야, 만두피가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 피가 너무 맛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건데지? 껍데기 너무 맛있다. 껍데기. 어, 피. 껍데기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이 만두는 내가 했던 만두 맛하고 비슷하다. 인사이드 맛이야. 집에서 한국 있다. 와, 근데 이거 한국 가수도 대박치고 호주에서도 이 만두 하면 대박치겠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만두국에서 쫙쫙쫙. 근데 이게 만들기가 더 쉬워. 이렇게. 이게 너무 맛있어. 이 만두 장사를 하고 싶네. 이 만두피는. 왜냐면 인사이드는 내가 이 비싸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만두피만 개발하면 돼. 이게 그 파하고 부추 맛이네. 부추. 나 집에서 하는 만두. 맛있다. 이름 차이니즈 피자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름 차이니즈 피자야. 샤오롱바오. 샤오롱바는 호주 샤오롱바는 안 나. 그러나 좀 싱겁다. 이름이 대충 싱겁다. 담백하다 얘기했어. 그게 싱겁다는 얘기지. 이 이름이 뭐예요? 그냥 디핑인데? 아빠 이거는 팔아. 호주에는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큰 거. 내가 가보시 사먹을 때가. 호주는 맛이 없어. 사이즈가 큰데. 이거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맛있어. 어, 맛있는 냄새 난다. 너무 웃겨. 뜻밖이야? 진짜 맛있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대박이다. 그냥 먹어. 물쭉. 진짜 맛있대요. 맛있다. 난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나도. 그지? 얘가 1등. 육즙이 많고 맛있고. 얘는 고소함이 최고. 근데 얘는 정말 맛있다. 1등, 2등, 3등. 아니야. 얘 4등. 피는 얘가 맛있어. 그러니까 드시고 볼 때. 이거 먹어야 돼. 1등이니까 하나 더 먹고. 아. 싱겁지? 섬섬한. 간도 섬섬. 맛도 심심. 진한 맛이 아니야. 깜짝이야. 신발이 왜 이리 많이 했네 했더니 사원이네. 인도 사원. 무슨 말 하는 거야? 힌두교. 힌두교 사원인가 보네. 근데 내 신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노? 아, 힌두교 사원 같은데.
물어보니까 힌두 사원이래. 그래? 크다. 어. 그래도 저 뒤까지 있네. 그래도 한 번도 신발 때문에 잘못된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서로 믿고 한신 신고 왔다. 새 신발. 네, 지금 그랬잖아.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옛날에 그래 불렀잖아. 눈 감으랬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 감으라잖아. 아, 그 뜻이야. 점심을 맛있게 먹고 배가 너무 불렀어. 모라이언 산까지 걸어갑니다. 날씨는 덥지만 왜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걸어갑니다. 만약에 그랩을 타면 배가 안 꺼질 것 같아. 그래서 그랩이 너무 비싸. 가까운 거래. 모라이언 산까지 걸어갑니다. 아니 기본으로 18,000원 정도 나오자 지금 기본 요금 내고. 그치? 그래서 걸어갑니다. 모라이언 산까지 걸어갑니다. Let's go. 사자 한 마리 보려고. 우리는 다니는 광고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딨어? 아, 저기 있다. 저쪽 봐요. 야. 마리나. 야, 역시 밤이. 마리나 센즈. 아니, 그래, 밤에 봐야 된다니까. 브라이언 보기 시작한다. 모라이어 왔습니다. 반대로 해야지. 아, 이거 그거 아닐까? 오늘 여기 아. 집에 뭘 거 나와야 되잖아, 공휴일 날. 아니, 그리고 오늘 행사니까 미리 잘 잡아. 아, 그러나? 사진 다 찍었습니다. 사진 다 했다, 이제.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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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자. 와, 완전히 돗대기 시작이다. 완전 돗대기 시작입니다. 두리안 쉐이크 시켰습니다. Thank you. 두리안 쉐이크 시켰어. 드셔보세요. 13불. 너무 싸다. 뭐 어때요? 드셔보세요. 맛있었잖아. 우와, 두리안이다. 이런다, 얘가. 진짜? 내가 두리안이다. 내가 두리안이다, 이래? 맛있어? 두리안인데, 고소한 맛이 난다. 쉐이크니까. 우와. 내가 두리안이다. 두리안이다. 내가 두리안이다. 비싸감 한다, 이거. 어. 가격 센 만큼 맛도 진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리안입니다. 와, 맛있다, 근데. 맛있다.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맛있다. 진짜. 아, 맛있네. 진짜 진하다. 좀 많이 드. 아, 시원해. 엠비다, 엠비.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근데 한 개 650. 와. 대박. 와. 아, 진짜 맛있다. 엠비 여기서 봐. 진짜 맛있다. 많이 동갑같이 한다. 진짜 맛있다. 비싼 이유가 있었네.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다. 싱가포르에서 제일 잘 산다는 동네 왔습니다. 오차드로드. 잘 사는 게 아니라 제일 번화가. 근데 오늘 그랩 택시 기사가 오늘 무슨 내셔널데이라고 행사를 많이 하니까 와보라 그랬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놈 새끼. 그랩 드라이버가 거짓말인 것 같아. 에이. 아, 행사 빨리 끝난다고 맞기만 했나 보다. 설마. 에이, 할 일 없는데 밥을 먹고 일찍 들어와서 쉬자. Let's go.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